일단 봤어요. 자, 보세요. 게리 베커는 was born 뭡니까? 태어 났다죠. 어디? Pottsville, Pennsylvania. 이거는 시고요. 이거는 주입니다. 1930년도에 펜실베니아 팟츠빌에서 태어났다. 이거 나중에 독해할 때 검사 다할 거니까 보세요. 그리고 grew up 자랐다 in Brooklyn, New York City. 이거는 뉴욕시고요. 브루클린은 그 안에 있는 다른 지역입니다. 미국은 맨하튼, 뉴욕이면 맨하튼, 뭐 엘리스 아일랜드, 브루클린 나눠 있죠. 뉴욕시의 브루클린 지역에서 자랐다. 그의 아빠, 이거 틀렸죠? 왜 틀렸죠? 콤마다면은 관계대명사 대시 올수 없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후를 써야 됩니다. 자, 관계대명사 대신 어디 쓸수 없다? 계속적 용법에 안 된다. 계속 용법이라는 것은 뭘 보고 할수 있어? 이 콤마를 보고 할수 있죠. 자, 여러분, 계속적용법의 해석 순서는 어떻게 되죠? 왼쪽에서 오른쪽이다. 그의 아빠는 어떻게? 자, 이거 틀렸나요? 틀리지 않나요? Was educated.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수동태죠. 보기에는 수동태예요. 그건 수동태 맞아요? 틀려요? 그의 아빠가 교육을 한 거예요? 교육을 받은 거야? 교육을 한 겁니까? 교육을 받은 겁니까?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능동인가요, 수동인가요? 그렇죠. 수동태가 되죠. Be educated. 따라 얘기해보세요. Be educated. 그래서 educate라는 동사 뜻이 뭐다? 교육시키다라는 말이야. Educate가. 그래서 여러분, 능동태의 의미가 수동태가 되면 반대말이라고 그랬죠? 교육을 하다의 반대말은? 많은 학생이 교육을 하지 않다인데, 교육을 하다의 반대말은 교육하지 않다가 아니죠. 교육하지 않다는 부정문이죠. 그 반대는 교육을 하다가 아니고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not well educated 무슨 말이야, 진원아? 왜를 어떻게 해석할 거야? 그렇죠. 교육을 잘 받지 못했다면서요. 즉, 교육을 받지 못했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교육을 잘못 받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Had a deep interest. 어디 여기 있었어? 여러분, have interest in이 뜻이 뭐야? 맞아요. Have interest in 하면 여기 어디 어디야? 흥미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깊은 흥미를 가지고 있다. Financial 뜻을 아는 친구. 재정, 금융. 그래서 여기서는 금융이 낫겠죠? Financial. 자, 소리 내어 읽지 못하면 우리 듣기 할때안 들린다 했죠. 해봐. 읽어볼까요? Financial. 예. 금융. 의. 그리고 political 뭐죠? 이거 형용사입니다. political 뜻이 뭐죠? 정치의. 즉, 그는 정치적이고 금융. 또 금융과 정치의 이슈 뭐죠? 이슈들. 사회 이슈들이겠죠. 이런 금융과 정치적 이슈들에 깊은 관심이 있었다. 자, 해석해 볼게요. 그의 아빠는 교육을 잘못 받았지만, 그렇죠? 어디에? 재정과 금융과 정치적 이슈들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렇죠? 자, 3번 틀렸네. 맞나요? After 다음에 이렇게 PP스러운 게 있다. 분사죠, 분사. 이거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틀려요. 이거 틀렸습니다. 왜요? 여러분, graduate는 뭐야? 졸업하다죠? 이것은 자동사입니다. 여러분, 자동사, 뭐뭐로부터 졸업하다, 자동사야. 자동사는 뭐가 안 된다고? 윤우. 자동사는 뭐가 안 돼? 자, 아는 사람. 수동태가 안 됩니다. 자, 왜? 기에는 그걸 잘 기억하고 있지.
자동차는 뭐가 안 되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수동태가 안 된다는 말을 잘 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해? 그렇죠. 자, 어떤 친구는 저렇게 너무 선생님스럽게 설명을 잘해요. 자동차는 뒤에 목적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가 안 돼. 왜 수동태는 그럼 왜 목적어가 있어야 돼? 여러분, 수동태는 뭡니까? 주어와 목적어의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자리를 바꾼 거라였죠. 그러니까 수동태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 주어와 목적어를 자리를 바꿔야 되는데 목적어 자체가 없잖아. 없는 목적어를 어떻게 수동태를 바꿔요? 그래서 graduate는 뭐가 안 된다? 수동태가 아예 안 된다. 그럼 얘를 뭐로 바꿔야 돼? graduated를 뭐로 바꿔줘? 이런 답답한 게 싫은데. 여러분, 분사 구문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분사 구문. 분사 구문. 자, 여러 번 말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고 기분 아주 더럽게 하는데 아주 패배감과 자괴감이 들었는데 그 다음부터 또 공부 안 하면 그것은 평생 그런 감정을 가져갑니다. 언젠가는 그거를 깨야 돼. 자, 분사 구문 설명해 줄게요. 1. 원래는 접속사와 주어 동사였다. 2. 주절이 주와 종속절이 주어 같기 때문에 주어를 생략하고 뭐가 남아? 그냥 ing나 pp로 표현한다. 뭐를? 이 동사를 가지고. ing는 능동일 경우에 해당되고 pp는 수동일 경우다. 3. 가끔 접속사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접속사 ing, 접속사 pp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능수동은 변함없다. 이거야. 자, 이걸 하나씩 보면 이런 거야. As she knew 어쩌고 저쩌면 바꾸면 어떻게? 그냥 knowing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when 같은 경우는 아까 이건 어떤 거냐면 when she was hurt by the accident. 뜻이 뭐예요? 그 사고에 의해서 그녀가 다쳤을 때죠. 그 다음에 she 어쩌고저쩌고 갑시다. 이게 주절이죠. 맞나요? 얘가 종속절인 근거가 뭐야? 이 빨간 요 왼쪽에 있는 게 종속절. 왜 종속절이야? 접속사가 있잖아요. 접속사 있어서 이게 종속절입니다. 그럼 둘이 같죠? 빼. 얘를 뭐로 바뀌어? 빙으로 바뀌어. 근데 빙은 생략이 가능해. 뭐가 남아? 남는 거 얘기하세요. When hurt by the accident. She. 이렇게 나오죠.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명사가 있어 없어? When 다음에 hurt라는 hurt는 과거 분사가 될 때 이 hurt, hurt, hurt이야. 요거를 사용하죠. 이거 지금 앞에 명사 있어 없어? 명사 따로 있어 없어? 없지? 선생님이 말했잖아. 명사가 따로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 명사가 따로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 그거 아닙니다. 이 명사가 없다는 건 뭘 의미한다? 예를 들어봐. 여기 지금 명사 뺐지. 주어 뺐다고 그랬잖아. 왜 뺐어? 주절의 주어와 같다란 말이지. 여기서 만약에 she 어쩌고 했다면 이것과 이것이 같기 때문에 얘를 빼고 얘도 빼고 ing 남았다. 그러면 이 분사 앞에 명사가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 그렇죠. 주절의 주어와 따라해보세요. 주절의 주어와 동일하다. 그거를 지금 알아야 돼. 이거 계속 선생님의 복습이 무지막지 중요하다는 것은 지금 뭔 말하는지가 하나도 모르겠고 근데 이거를 엄청 설명은 했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선생님 그거는 공부를 안 한 거라고 얘기했잖아. 냉정하게 내가. 자,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여기는 when을 왜 살렸을까요? 접속사 아까 뺀다고 그랬잖아. 왜 살렸을까?
안 빼는 것이 더 뭐하다는 거야? 안 빼는 것이 더 이롭다는 거죠. 안 빼야 더 이롭다. 안 빼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래서 안 뺀 겁니다. 자, 일단 있다. 그런데 지금 PP만 나오고 명사가 없다. 그 뜻은 뭐다? 뭐다? 주와 같다. 그럼 이거는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여기 she가 있었다라는 거지. 맞지? 자, 공감합니까? she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누군가를 다치게 한 거야? 다친 거야? 그럼 PP가 오는 게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같다는 걸 알아야 돼. 얘가 주어가 따로 없다는, 명사가 따로 없다는 것은 주어와 같다는 말. 그럼 이게 수동태 같아. 다쳤으니까. 왜? 선생님 말했잖아. PP가 ING가 아니고 이렇게 hurt라는 PP, hurt라는 PP가 hurting 오지 않고 hurt가 왔잖아. 그럼 이 여자가 사고를 낸 거야? 당한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BPP가 행위자잖아.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나요? 이거 왜 PP 오는지 알겠어요? 사고를 냈다, 상황을 당했다. 다시 돌아가 보세요. 이거 뭘로 바꿔야 돼, 그래서? graduating. 왜 이거는 수동태 아예 안 된다고 그랬어? graduate는 자동사야. 뭐가 안 돼? 수동태가 안 돼. 그럼 뭐밖에 안 돼? 남은 거 우리한테 남은 옵션이 뭐야? 능동태잖아. 능동태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어? 능동태는 분사구문으로 바꿀 때 뭐로 표현한다고 그랬어? ing. 야, 수동태가 pp면 능동태는 뭐지?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하라고요. 아닌가요? pp의 반대말이 뭐야? 쌍꺼피야? ing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 고등학교에서 졸업한 후 백은 어디 갔다? 프린스턴 대학 갔다. 미국 최고 명문 대학이죠. 프린스턴. MIT, 프린스턴 아이 뭐야? 예일, 하버드 다 어딥니까? 그 아이비리그 대학이죠. 프린스턴 대학에 갔고 which he major in economics. 자, 4번 틀렸나요, 맞나요? 맞다. 왜 맞는다고 생각하지? 자, 어쨌든 콤마 위치가 와서 관계대명사죠? 자, 관계대명사 대에는 완성이야, 미완성이야? 미완성. 그럼 이게 미완성이고 완성입니까? 그는 경제학을 전공했다. 완성이 미완성이요? 완성입니다. 완성입니다, 완성. 이거 2023년 고1 6월 모의고사 29번인가 30번인가 그래요. 20몇 번인가.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변형으로 한 거야. 학교 내신 내듯이. 완성이야 미완성이야? 완성이면 이거 위치 돼 안 돼? 안 돼. 이거 지금 말을 해야 돼. 말로 공부해야 돼. 여기서 나고자 안 생기도록 해. 누구도 내가 원하지 않는 거야. 나고 되지 마세요.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아니면 우리한테 남은 옵션이 뭐야? 아까 PP 아니면 ING듯이 관계대명사가 아니면 선포관대다. 이제 그게 관계대명사니까. 관계대명사가 아니면 뭐가 남아? 시험에 항상 이 두 가지를 갖고 나. 어? 관계부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닥부터 머리가 떠올라야 돼. 관계대명사의 반대 개념은 뭐다? 관계대명사. 그러면 능동태의 반대 개념은 수동태. 현재 분사의 반대 개념은 PP인 거야. 이렇게 알아야 돼. 타동사의 반대 개념은 자동사. 자동사의 반대 개념은 타동사. 이렇게 알아야 돼. 완성의 반대는 미완성. 미완성을 왜 미완성이라고 그래? 와야 될 명사가 안 왔을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거 뭘로 바뀌어야 돼? 위치를. 프린스턴 대학을 물어볼 수 있어. 우리가 관계 분사는 세 가지가 가장 많이죠. Why, when, where. How는 독특하지. 잘 안 쓰기도 하고. 그렇죠? How는 잘 안 나오잖아요. 뭐 the way how는 돼 안 돼? The way how는 안 된다. The way를 쓰든지 how를 쓰든지 둘 중에 하나 쓴다 그랬죠. 그러면 이 중에 가장 어울리는 게 뭐야? 개념상. where이겠죠. 왜? 프린스턴 대학을 장소 선행사로 본다. 그러면 이 where로 바꾼다? 그럼 얘를 뭘로 바꿀 수 있어? 전체적인 관계대명사로 표현할 수 있죠. 남기에 얘기해봐. 김민아 얘기해봐. 예, in which로 할 수 있어요.
전치사다하게 관계되면서 위치를 바꿀 수 있던 뭐가? 관계부사를. 자, why는 뭐로 바꿔요?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for which. when은요? in, at, on, which. where는요? in, at, on, which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관심이 있다.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 주는데 내가 도리가 있지. 저렇게 가르치는 건 내가 알아야 되겠다. where는 in, when, which입니다. in, on, at, which고. when도 in, at, on, which고요. why만 for which입니다. 그러면 how는요? 이거 in which입니다. 왜 in which냐면 우리가 in a way라고 알죠. 항상 방법을 나타내는 이 way인데 선행사로 많이 넣잖아요. in이 항상 붙어 다니거든.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why는 for which. when은 in on at which. where는 in on at which. how는 in which입니다. 이 how가 in which 되는 걸 알고 있는 친구 별로 없어요. 자, 너희 반에서 너희 학교에서 전교 영어로 1등급 되는 아이들은 이거를 비스무리 알거나 완벽하게 알고 있어. 내가 1등급, 2등급 안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이런 기본기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기본기를 채우면 돼요. 기본기를 채우면. 선생님이 가르쳤던 서울대, 연세대 가고 뭐 1등급 됐다 애들은 다 이 단계를 다 확실히 선생님 수업을 다 소화를 했어.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딱딱딱 말할 수 있을 정도 돼야 시험 칠 때 그게 이용이 되는 거야. 아 맞다 선생님 지금 생각나요. 아 선생님 이제 생각나요. 그거 필요 없어. 왜? 시험 칠 때는 아무 생각 없거든. 그게 벌써 시험 칠 때 생각날 것만큼 푹 줄이면 튀어나와야 된다. 그래서 why는 뭐다? for which. when은 in, at, on, which. where는 in, at, or, which. how는 in which. 알겠나? 그거를 계속 되뇌이세요. 공부는 딴 거 없습니다. 그날 배운 것을 확실히 하는 거야. 이거 뭐로 바꾼다? where 바꾸죠. 그 다음에 he was dissatisfied. 여러분 satisfied 뜻을 먼저 알아야 돼. be satisfied with. 뜻은 승우 뜻이 뭐야? 맞아. 뭐뭐에 만족하다는 뜻입니다. 이거 수동태 by가 나오지 않는 수동태입니다. 그러면 불만족스럽다 이거 자체가 문법적으로 잘못됐나요? 아니죠. 이거는 반이요. 이 satisfy의 반대말이거든요. 틀리지 않아요. 그럼 뭐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의 경제학 교육. 어디에서? 프린스턴 대학.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그래? Well, average로 바꿀 수도 있겠지. 왜 average로 선생님이 갑자기 바꿨어? 이 대학에서 얘기할 때 이 저자는 이거를 뭐라고 했어? 프린스턴 대학 앞에 전지사 S 넣었죠. 그 선생님 어떤 전지사가 어울리는지를 어떻게 판단하고 그랬어? 앞에 있는 선행사와 가장 잘 어울리는 전지사를 써랬지. 그럼 얘가 어디 무엇과 잘 어울리는지 어떻게 알아? 저자는 여기 뭘 썼어? S 썼지. 그럼 얘를 뭐로 바꾸는 거야? 여기를 기준이 되는 거야. 선생님이 기준이? 아닙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 근데 for 아까 그 why를 왜 the which, for which라고 그랬어? 걔는 빼박이야. 하나밖에 없어. 자 그럼 프린스턴 대학에서 진행됐던 그 프린스턴 대학의 뭐라 경제학 교육에 만족해서 불만족했어? 불만족했다. 왜냐하면 it didn't seem. 이거 틀렸나요? 맞나요? 틀렸죠? 어떻게 틀렸어요? 그렇죠. seem to be. seem to be. seem to. 왜냐하면 seem은 to 부정사가 와야 돼요. 뭐라고? seem to 부정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이게 진행형 시제가 왔어요. 아무튼 근데 핸들이라는 동사 뜻이 뭐야? 디귿 디귿 리얼. 아 디귿 리얼 디귿. 진짜 문제를 진정한 실제 문제를 핸들한다. 맞아요. 다루다. 다루다. 핸들은 다루다. 다루다 다른 말로도 있어요. deal with. address 다 적었어요. address 주소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다루다 대처하다는 말입니다. deal with address. 얘들아 이지 뭐니? 프린스턴 대학의 경제학 교육이죠. 프린스턴 대학의 경제학 교육이 뭐처럼 보이지 않았어? 아 일단 seem to는 뭐뭐처럼 보인다는 뜻이야. 동사 원형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뭐처럼 보이지 않았어. 실제 경제적 문제, 실제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프린스턴 대학의 이런 경제학 교육이 마음에 안 들었다. He earned a earn 뭐죠? 이 얻다입니다. 얻다. 뭐를 얻어도 돼요? A doctor's degree. Degree 뜻 아는 친구? 학위. 도. 정도. 이런 말입니다. 범위도 돼요. 어느 정도. 그럼 여기는 무슨 뜻이에요? 박사? 학위죠. 어디? 경제학에서의 박사 학위. 어디로부터? From the University of Chicago. 또 다른 이게 명문대입니다. 1959년 시카고 대학으로부터 예, 박사학위자. 이 시카고 대학은 그 버락 오바마라는 미국 대통령 알죠? 이 사람의 출신 대학이기도 하죠. 물론 버락 오바마는 나중에 하버드인가 갔어요. 대학원으로. 그의 doctoral paper. 이거 읽어볼까요? doctoral paper. 이게 뭘까요? doctoral paper. 이게 종이라는 뜻은 아니야. 자, 선생님도 쓰고 있고 썼었던 겁니다. 대학원에서. 맞아. 논문이요. 근데 doctoral paper니까 무슨 말이야? 박사 학위 논문. 그의 박사 학위 논문은 이 오는 뭡니까? 뭐뭐 위에가 아니죠. 무슨 뜻일까요? 뭐뭐세? 그렇죠. 뭐뭐세 대한 박사 논문. 뭐에 대한 논문? Economics가 뭐라 그랬죠? 경제학. 어디? Discrimination 해보세요. Discrimination. 자, 미국에서 가장 심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심한데 미국은 흑인과 백인. 네, 맞아. 차별을 영어로 discrimination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의 경제학에 관한 그의 박사 논문은 맞죠? 뭐라고? 선생님 뒤에서 앞으로 가는 해석해라 했죠. 차별의 경제학에 관한 그의 박사 논문은 was mentioned by BPP by 뭐죠? 수동태. 자, mention이라는 동사 뜻이 뭡니까? 맞아, 언급했다. 그러면 언급했다에 언급되었다는 말이에요. 되었다. 누구에 의해서? 노벨 프라이즈 커미티는 뭐죠? 노벨상 위원회. 노벨상 위원회. 커미티가 위원회예요. 노벨상 위원회로 위원회에 의해서 언급되었다. 뭐로써? 이 애드가 로써잖아요. 뭐로써? Important contribution. 자, 읽어보세요. Contribution. 네, 뭐예요? Contribution이. 안중근, 김구, 유관순 그들이 했던 국가 땡땡을 위한 국가 독립을 위한 contribution 공 공헌이나 기여 읽어 봅시다. contribution 자 to가 뭐뭐로입니다. 즉 뭐뭐로 뭐뭐에 어디에 경제학에 대한 경제학의 경제학으로의 그의 공헌을 중요한 공헌으로서 뭔가 기여를 했단 말이죠. 경제학에 중요한 기여를 했기 때문에 노벨상 위원회는 그를 언급했던 거죠. 자, since 뜻이 뭐죠? 뭐뭐 이후로. 1985년 이후로 베이커는 had written 뭐야? 과거 완료죠. 써왔다. 뭘 써왔어? regular economic column. 정기적 경제학 칼럼 들어봤냐? 신문에 싣는 자기 생각을 올리는 걸 칼럼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정기 경제학 칼럼을 어디 비즈니스 위기라는 책이다. 이 잡지입니다. 이게 주간지 주간지 주마다 나오는 비즈니스 위크라는 주간지에 뭐야 그의 칼럼을 기억했다. 들어봤나 혹시? 어? 국어 잘하는 친구 있나? 글을 어떤 출판사에 보내는 걸 뭐라 그래요? 기억하다. 기고하다. 들어봤나요? 기고했다. 즉 출판사에 실었단 말이죠. 그 잡지에. 자, 7번 어떻게 틀렸나요? 맞나요? 얘들아, 주어, 동사구, 목적어 다 나왔어. 그럼 이거 이 자체는 무슨 문장이라고 그랬어? 완성절이야. 완성절 다음에 오는 ing 뭐라고 그랬어? 분사, 근문. 그러면 ing 오는 게 맞아? 안 맞아? 이거 정말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내가 천기 누설할게. 완전 스킬이야. 이거는 괜찮아. 왜 괜찮으잖아? 따라보세요. ing 다음에는 명사가 올 수 있다. 명사 왔죠? 명사 왔죠? 그러면 맞는 거야. 절대 pp가 오면 안 돼.
현재 부사 다음에는 명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면서 뭘 설명한 거야? Economic analysis. Analysis 명사 뜻을 아는 친구. 이거 내신에 나왔잖아요. 중3들 나왔잖아. 그렇죠. 분석이죠. 분석. 이거 동사가 뭐야? Analyze. 분석가는요? Analyst. Analyst. 분석가. Analyze는 분석하다. Analysis는 뭐예요? 분석. 하나같이 중요한 명사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의 경제학에 대한 분석과 생각들을 설명을 했다. 누구에게? 누구에 설명해? General public 뭐죠? 일반 디귿지읒. 일반 대중들에게. Public. 1992년 그는 어워드, 상을 준 거야, 상을 받은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 시엇시엇하다. 수상했다 말이죠. 뭘 수상했어? 왜? 어워드가 동사로 수상식, 상을 주단 말이거든요. 언제? 경제학 과학인데 어떻게? 경제과학에서의 노벨상을 수상했다. 경제과학 노벨상을 수상했단 말이죠. 읽어줄게요. 잘 들으세요. Gary Baker was born in the Pottsville, Pennsylvania in 1930 and grew up in Brooklyn, New York City. Gary Baker는 1930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Pottsville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뉴욕시티,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자랐다. His father, who was not well educated, had a deep interest in financial and political issues. 그의 아빠는 교육을 잘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과 정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After graduating from high school, Baker went to Princeton University where he majored in economics.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베커는 프린스턴 대학에 가서 그곳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He was dissatisfied with his economic education at Princeton University because it didn't seem to be handling real problems. 그는 프린스턴 대학의 경제학 교육에 불만족했는데 그 이유는 그 교육이 실제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He earned a doctoral degree in economics from the University of Chicago in 1955. 그래서 그는 1955년 시카고 대학으로부터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His doctoral paper on economics of discrimination was mentioned by the Nobel Prize Committee as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economics. 그의 차별 경제에 관한 그의 박사 논문은 경제학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라는 이유로 노벨상 위원회로부터 언급이 되었다. Since 1985, Baker had written a regular economics column in a Business Week, explaining economic analysis and ideas to the public general public. Baker는 일반 대중들에게 경제학 분석과 경제 사상들을 설명하며 1985년 이후 비즈니스 위크라는 주간지에 정기적인 경제학 칼럼을 기고해왔다. In 1992, he was awarded the Nobel Prize in Economic Science. 1992년 드디어 그는 노벨상 경제학 부분에 수상을 했다.